안녕하세요. 네, 즐거우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는 백태전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웠고 또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많은 통증과 또내 자의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아주 조심조심 살얼음판이 깨질라 이 정도로 살금살금 이렇게 걸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펑패인기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딛는 순간 그러면 막 허리가 자지러져서 막 아주 푹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통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셨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게 됐고, 주님 앞에 고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그 전능자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항상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통성 기도를 5번을 했습니다. 울면서 숲에서 피골에서 또 혼자 걸어가면서 또 때로는 이곳에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하여 기도 드릴 때 여러 번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박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 막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막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감동이. 나도 모르게 이쪽 자리에서 두 번째 요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맨 가쪽 맨 앞에 누가 앉으셨었냐면 연합회장 하시던 홍명관 목사님 부부가 이쪽 가에 앉으셨는데 사모님은 저쪽 벽 쪽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두 번째 앉아서 엉엉 울었는데 누가 우는가 하고 그 사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소리 내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곳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은 여기 감동이 복받쳐 오르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울음입니다. 그래서 울음은 치료인 것입니다. 5번을 그러한 경험을 하시면 하면서 통증이 어느 날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2개를 짚고 다니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제 하나씩 짚고 다니다가 그것마저도 버리고 이제는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동을 과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피곤치 않고 아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삶이 눈을 뜨면 하나님 간밤에도 참 편안한 잠잠을 자기 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지어서 이 날을 나의 자의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이 저는 항상 부정적인 거는 완전 캔슬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항상 좋은 거. 그리고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정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저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그러한 길을 모르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고, 저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